다람냉이 다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토리들 오늘도 놀러와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의 주제는 5만 토리 달성 기념 골드 앤 실버 반반 탕진쟁.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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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짱 토리짱 우유 빛깔 도 토리 다람 다이아몬드 선샤인 클라우드 퍼플 센세이션 히피드. 예! 오랜만에 우리 토리들 풀네임 외쳤다. 4만 명 달성 기념 케이크 만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만 명이라니. 전부 우리 토리들 덕분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자, 그럼 뭐부터 때려 넣어볼까나. 먼저 담을 그릇이 있어야겠지. 짠. 잠시만요. 저기 잠시만요. 좀 미안한데 잠깐만 비켜줄래요? 네네. 으자자. 아유, 이게 좀 좁은데. 으아네. 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이게 뭐냐면 슬라임에 쉐이빙 폼이랑 전분 가루를 때려 넣어서 아이스버글 만들었거든. 한번 소리 들어봐. 예쁘지? 아주 그냥 블링블링 반짝반짝. 자, 이거는 과연 어떤 슬라임일지 한번 만져볼게. 이게 뭐냐면 파라핀이야. 파라핀 왁스라고 하지. 왁스? 그 촛불 만들고 할 때 쓰는 그 파라핀. 짠. 파라핀으로 아이스버그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얘가 좀 두껍게 입혀졌나보다. 재밌다 이것도. 짠! 블링블링 실버! 잠시 피곤하니? 잠깐 좀 서있어. 왜 자꾸 누우려고. 와, 이거 재밌다. 뭔가 이거 쪼개질 때 그 쾌감이 있어. 오, 왕건! 왕건이다! 이번에는 슬라임에 절여놨던 매직 스펀지를 자를 건데 아무래도 칼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토리들은 영상 보는 걸로만 만족하자. 한번 잘라볼게. 사실 언니도 이거 처음 해봐. 좀 긴장된다. 이번엔 금색! 주문하신 허니버터 브레드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커피숍에 딱 그것인데? 그 식빵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 생크림 올리고 막 엄청 달콤하고 맛있는 그 빵. 짜잔! 짠! 뭔가 남은 밥이나 남은 반찬에 이렇게 은박지 씌워놓은 그런 비주얼이긴 하다. 이거는 아주 얇은 슬라임에 들어가는 공예용 은색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떤 느낌일지. 너무 예쁘지? 아, 진짜 마음에 든다. 뿅뿅뿅뿅! 투입! 짠짠! 금색도! 이게 생각보다 이 누를 때 느낌이 너무 좋다. 약간 뭔가 톡톡톡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냐아!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오늘 완전 블링블링 대잔치로구만. 완전 너무 예뻐. 짠! 이것은 슬라임 터트리기. 슬라임 터트리기 영상 아직 못 본 토리들은 여기 여기 여기. 자연스러운 홍보 뿅.
이렇게 뿅 하고 나올 때 일단 기분 너무 좋아. 짠! 이거는 입자가 조금 굵은 페이퍼 글리터. 골드! 투하! 아이고, 넘친다. 짜자잔! 이쁘다! 짜잔! 글리터 슬라임! 뒤에도 터졌다! 영롱하지? 아, 이 글리터 슬라임 너무 예쁜데? 이거는 인어가루가 들어간 골드 슬라임! 안녕하세요, 골드 슬라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어가루가 들어가서 아주 펄감이랑 마블링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안녕! 이 영상을 봐주고 있는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 좋아! 오! 느낌 있어! 오! 짠! 이거는 점터 부수기! 자,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짜잔! 귀엽지?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지? 안에 깨알같이 이렇게 은색 리본이 들어있었지. 이쁘지? 리본을 여기다 이렇게 장식을 해볼까? 어,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랐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예쁜 금색 비즈들이 들어있었지. 갑자기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야~ 짜잔! 은색도! 아, 이제 근데 좀 무섭다 이제. 어우, 살살. 우! 얍! 자, 여기에도 이렇게 예쁜 은색 비즈들이 들어있었어. 여기 재밌다. 다음에 이것만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짜자자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남은 황금알입니다. 어, 이거 왜 안 부서져? 힘! 이번에는 슬라임에 쉐이빙 폼을 섞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2-3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장기포들이 아주 자잘자잘하게 올라와. 이 기포 소리가 듣기가 참 좋거든. 한번 들어볼까? 자, 이번엔 금색도. 어우, 너무 거대한데? 자, 이제 글리터 3종 세트를 넣어보도록 할게. 이거는 페이퍼 글리터, 이거는 일반 반짝이 글리터, 이거는 반짝이 모래. 모래인데 금색이야. 신기하지? 자, 세 개 다 투하! 어, 이 모래가 글리터랑 느낌 비슷한데 약간 조금 입자가 굵네. 글리터들도 투하! 모르겠다! 다 부어 그냥! 은색 모래도 다 때려넣어! 요! 대망의 마지막! 은색 페이퍼 글리터! 슈슈슈슈! 어, 너무 예쁘다! 얍! 다 섞었다! 와, 완전 엄청 거대거대하고 지금 벌써 이미 대홍수야. 이거 어떻게 섞지 이거? 자, 그럼 한번 섞어볼까? 히야! 히야! 어우, 펄가루! 어우, 글리터들! 어우! 이것도 내가 30분 동안 열심히 반죽하고 나면은 빨리 감기하고 편집하고 해서 3초 만에 반죽이 다 되어 있겠지. 자, 그러면 언니는 열심히 반죽을 하고 올게.
너무 좋은데? 아, 색깔도 엄청 영롱하고 예뻐요. 조금만 소량만 만져볼까? 이런 파츠들이 들어갈 거라서 일부러 베이스를 조금 찐득찐득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손에 조금 들러붙긴 하지만 비즈들이나 이런 파츠류가 탈출하진 않아. 아, 언니 오늘 좀 흡족한데? 냥냥냥냥! 어쩐지 엄청 따갑다 했더니 빨개진 것 봐. 자국났다. 아, 따가워. 저 손님 머리숱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숱 좀 쳐드릴게요. 훨씬 깔끔하십니다. 우리 은색 손님도 머리숱 좀 쳐드릴게요. 더 지저분해진 것 같지 왜? 자, 오늘은 골드, 실버, 반반 탕진잼을 해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오랜만에 탕진잼을 했더니 막 이 때려넣는 쾌감이 진짜 최고였어. 자, 그럼 오늘의 댓글픽! 나원형님이 언니는 이상하게 병맛이라고 해주는 게 뭔가 재밌고 유쾌하게 봐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너무 고마워. 뿅뿅.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안 한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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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